예, 안 맞아요. 다 안 돼. 어머, 줄자가 모자라. 60인치의 줄자가 한참 모자란 상황. 모든 게 다 어렵다 보니까 뭐 보이시피한테도 걸리고 막 또 좀 어쨌든 그냥 사체가 또 잘못돼가지고 그냥 법원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삶을 포기를 많이 해줬는데 누구한테 대안하는 사람도 없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 어떻게 하면 좋아. 으아, 여름이다. 아우 진짜. 야 덥지 않니? 다 돌아. 제주도 가고 싶어? 제주도 가고 싶지 않니? 아니 근데 어딜 가든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일단 여름이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니? 맞아 맞아. 그럴 땐 이걸 해봐. 어떻게? 어 이렇게 이렇게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이게 누구야? 안녕 누구야? 국민 안내양. 국민 안내양. 버스 타고 다니는 국민 안내양인데 김정연이야 반가워. 1990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데뷔해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31년차 방송인 김정연. 리포터 활동으로 인생 역전. 국민 안내양으로 인기 급상승. 어르신들의 영원한 아이돌. 최단기간 버스 탑승 거리로 기네스북에 등재까지. 건강한 에너지 가득한 그녀가 장수고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요즘 좀 여기저기 골골대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말이야 그동안 살아온 인생 사례가 너무 힘들었잖아. 야 어디서 지금 어디서 지금 용녀야. 너 미안해. 얘기를 용해. 미안해. 못잖아. 그래도 나 용녀 만만치 않게 좀 힘들게 살아서 그랬어? 오늘 그 얘기도 좀 해서 속도 팍 풀어버리고 건강도 좀 챙겨가려고. 짜잔. 축복. 그럼 뭐해? 예, 나 46에 애 낳았다. 와, 우와, 와. 그것도 3.94kg. 너무 좋다. 근데 46에 애를 낳으면 몸이 성치가 않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53세가 되니까 어머니의 공장이 문을 닫더라고. 그렇지. 폐경 완경이 오고 그다음에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벌써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저하증으로 약 먹어? 어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침도 마르고 눈물도 말라.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그 완경이 되다 보니까 온몸이 왜 그렇게 아픈 거야? 폐경이 완경이 되게 빨리 온 거잖아. 그치, 한 쉬운 살에 온 것 같아. 혹시 엄마 닮은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는 이 가족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아빠는 고혈압에다가 게다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셔서 정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하고 되게 힘들게 계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다쳐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문제는 우리 엄마야. 엄마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아이고야. 근데 이게 뇌경색이 말이야 혈관 질환이잖아. 근데 이게 또 유전이 돼. 아 그래? 그리고 게다가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는데 문제가 건강검진에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완전 경계래.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제는 약을 고지혈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 44세 축복과도 같은 첫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건강. 김정현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질환의 정체는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먹방 열풍.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음식. 많이 먹은 만큼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들. 음식이 보내는 무서운 경고. 고도 비만율 역대 사상 최고. 각종 성인병은 물론 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만.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사망률. 그리고 복부 비만이 불러온 나비효과. 심뇌혈관 질환까지. 심근경색, 뇌졸중,
당신을 위협하는 복부 비만. 지금 당장 늘어나는 뱃살을 잡아라. 실제로요, 최근 12년 동안의 이 건강검진 데이터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초고도 비만이 2.9배나 증가를 했다고 그러고요. 고도 비만도 1.7배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비만에 그러면 가장 위험인자 뭘까요? 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콜레스테롤? 정답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내장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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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무려 10%씩 증가를 하거든요. 사망 위험률이 무려 10%씩 증가를 하거든요. 5cm마다? 이 정도. 네, 요만큼이에요. 검지, 검지.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예요. 와. 실제로 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비만으로 인해서 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휴학생분이 있어서 사연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함께 볼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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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요. 나이는 63이고요. 이름은 오정숙이에요.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운 취학생 오정숙 씨.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그녀는 숨이 가빠옵니다. 혹시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네네. 여기서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숨 차가지고 앉아있어야 돼. 숨 차신 것 같아요. 네, 거기 문 열어드리는데도 숨 차요. 숨이 차시는구나.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 배가 이게 배가 늘어져가지고 이 접히는 상태예요. 이 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배가 지금 어디까지? 이 배가 이거 무릎까지. 여기 밑에까지 다 내려오고. 네네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배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짜 저분의 허리둘레가 어느 정도 될지 제작진이 직접 허리둘레를 측정해 봤는데요. 예, 안 맞아요. 다 안 돼. 어머, 줄자가 모자라. 60인치의 줄자가 한참 모자란 상황. 그렇다면 그녀의 몸무게는 과연 얼마일까? 그녀의 몸무게는 무려 167kg. 그야말로 초고도 비만 상태. 평범했던 젊은 시절.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20년 넘었어요. 혼자 된 제가. 네, 이혼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너무 폭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어때, 잘 먹으면 두 끼인데, 한 끼를, 그것도 밤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 육식을 엄청 또 좋아했고, 빵, 떡, 튀김, 옥수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먹는 거로 제가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싫었고. 그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침대에 몸을 눕히는 것조차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힘들잖아, 올라가는 것도. 어떡하면 좋냐. 똑바로 누우면 뱃살에 장기가 눌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옆으로 몸을 눕혀보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불편한 건 매 한 가지.
세탁기 소리에 겨우 눕힌 몸을 다시 일으키는데요. 나름대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휴학생 정숙 씨. 어머, 빨래가 안 나간다. 빨랫감을 꺼내기 위해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데요. 뭐야 저게? 저 또 방법이 있구나. 아, 효자손. 효자손이 그녀의 손을 대신해 주는데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의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녀의 일상생활. 바닥에 앉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이 다 찢겼구나. 찢기고. 상처투성이 장판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살아가는 게 몸이 이러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게 다 어렵다 보니까 뭐 보이시피한테도 걸리고 막 또 좀 어째서 그냥 사체가 또 잘못돼가지고 이제 법원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삶을 포기를 많이 해줬는데 누구한테 대안하는 사람도 없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 어떻게 하면 좋아. 어느덧 점심시간. 그녀의 식사 메뉴가 궁금한데요. 그녀가 꺼내든 것은 삼겹살? 베이컨. 베이컨? 저기 얼마나 살찌는데. 요리할 때도 의자는 필수. 아, 앉아서 요리를 하시는구나. 휴학생 정숙 씨는 평소 고기 요리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심하게 타던 외로움을 음식을 통해 달래왔던 그녀. 기름진 음식을 통해 마음을 달래온 나쁜 습관이 그녀의 몸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한번 익숙해진 식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봐, 저렇게 또 고소 저렇게 안 좋단 말이야, 저게. 저 기름 봐. 맞아. 저게 얼마나 안 좋은데. 아, 다 짠 음식들이야. 어떡하면 좋아. 그녀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기름진 고기.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정숙 씨의 식생활.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삼겹살을 네. 드시는 걸 봤어요. 삼겹살은 지방이 너무 많아서 안 좋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지방이 다 나쁘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방은 원래 크게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포화지방은 아까 먹은 삼겹살에 있는 고기 그 기름 같은 거예요. 기름 불판에서 구울 때는 액체 상태로 똑똑 떨어지는데 받아놓고 기다리면 굳어요. 굳죠. 네, 딱딱해지죠. 불포화지방산은 반대로 상온에 있어도 맑은 액체 상태로 되는 거. 식용유, 올리브유, 그리고 이제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들도 그렇죠. 보통은 견과류나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는 좀 액상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지방이 액상 상태이다 보니까 처리를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첨가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고체로 만든 거예요. 마가린 같은 거, 뭐 쇼트닝 기름 이런 거 왜 과자 뒤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한번 이제 변형이 됐던 기름이기 때문에 몸에 좀 쌓일 확률이 높아서 좋지는 않죠. 식사를 마친 정숙 씨. 양치를 할 때도 변기에 걸터앉습니다. 아, 저렇게 변기에 앉아서. 그런데. 흘리셨어? 흘렸어, 저 나이에? 60대 초반인 그녀가 벌써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당이 좀 심했었어요. 당뇨가 있어서?
당연히 심했는데 그다음부터 이빨이 서서히 막 삭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노래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간 거야. 사실 당뇨는 혈관 질환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당뇨가 혈관 합병증을 유발을 하니까 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요 심혈관 질환이에요. 당뇨 자체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맞아 합병증. 사실 혈액 속에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기가 훨씬 더 쉽고요. 당독소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 찌꺼기나 혈수판 같은 것들이 같이 쌓이면서 혈전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해. 어디 가시려나? 정숙 씨가 외출을 준비하는데요. 그녀의 외출 필수품은 바로 수건.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수건을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요? 여기 제 조그만 알바 겸 이 가게 돌봐주는 데가 있어요. 아, 조회가 일을 하시는구나. 일을 하시는구나. 다행이다. 아우 저 숨소리 봐. 1층까지 내려왔을 뿐인데 턱까지 숨이 차오릅니다. 뭘 기다리시네요. 아, 누굴 기다리시는 거야? 어우, 일어나시기가. 저러니 무릎이 얼마나 상하겠냐고. 택시 타고. 아, 택시를 타고. 아, 먼 거리인가 보죠? 혹시나 폐가 되진 않을까. 최대한 빨리 몸을 움직여보는데. 기회를 못 타시나? 안녕하세요. 보통 앞쪽 공간이 좀 더 넓으니까 넓어. 아마 앞쪽으로 타시는 게 넓죠. 아닐까 싶네요. 택시에 오르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 가게. 익숙한 듯 행선지를 말하는 그녀. 택시는 걷는 것이 힘든 그녀가 탈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택시에 오른 지 단 몇 초 만에 차에서 내린 정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요금 얼마 내셨어요? 5천 원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한 200m? 200m밖에 안 될걸? 138m? 그녀가 택시를 타고 온 거리는 겨우 138m. 걸어서 이렇게. 어머 어떡해. 1분 45초. 바로 앞이네. 여기야. 어머 여기야. 1분 45초. 100m가 조금 넘는 거리조차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없는 안타까운 그녀의 상태. 저희 엄마도 지금 살아계세요. 계신데도 집에를 들어가 보지를 안 해봤어요. 제가 왜 동네 사람들이 왜 딸내미 저렇게 됐대? 막 이러고 저기 가만 그러니까 딸 둘 다 결혼했는데 결혼식 때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저기 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날씬한 엄마 조금 날씬 안 해도 그냥 아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아유 막 이런 그렇지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남의 일이 또 아니에요,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혈관을 흔히 고속도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내 몸 곳곳으로 고속도로에서 그치. 화물차 같은 것들이 맞아. 가서 지방으로 이렇게 물류를 주는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포화지방은 고속도로 가운데 달리는 대형 화물트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속도로에 대형 화물트럭 하나 지나가면 뒤로 쫙 다 막히죠. 맞아요. 그쵸. 근데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이 화물트럭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쁘다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싣고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이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런 혈관 자체를 끈적끈적하고 막히게 하다 보니까 조기 사망률을 80%나 높여요. 80%나 높여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4배나 증가시키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3배나
증가를 시킨다고 하니까 되게 심각한 건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 질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여름에 많이 생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겨울 아니야? 아니래, 여름에 많이 생긴대. 그래.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폭염이잖아요. 네. 땀 많이 흘리죠. 네. 탈수가 오죠. 네. 근데 우리 혈액도 수분이 다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분이 빠지면 혈액이 훨씬 더 끈적끈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혈관 얘기하면 계속 늘 나오는 얘기가 콜레스테롤 얘기고 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에 LDL.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달라요. 에? 알고 계셨어요? 아니, 콜레스테롤이 LDL 크기가 달라요? 작은 게 몸에 더 나쁠까요? 크기가 큰 게 몸에 더 나쁠까요? 아무래도 큰 게 더 나쁘죠. 큰 게 나쁘겠죠. 왜냐면 큰 게 딱 막으면은 어디 다 막히지.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혈관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제일 안쪽에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LDL 콜레스테롤인데 크기가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어요. 요거 애들을 넣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작은 애들은 다 밑으로 막 흐르고. 자, 작은 콜레스테롤은 와, 여기 뭐 위에도 있고 저 밑으로도 다 들어가네, 작은 애들이. 이야. 근데 큰 건 안 내려가네. 큰 거는 여기 내막에만 붙어 있게 되죠. 네. 실제로 내 혈관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이즈 작은 애들은 혈관의 전 막을 다 침투해서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약자 자체가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서 LDL이에요. 근데 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 그 앞에 다른 게 붙어요. 작은 콜레스테롤은 스몰 덴스라고 해서 SD LDL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D, LDL. 네. 그럼 SD가 높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로 내막, 중막, 외막 할 것 없이 혈관벽 전체의 염증이나 이런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무섭다, 무서워. 근데 선생님, 저희가 지방이 그 나쁘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방이 듣는 지방 되게 지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지방하면 비만의 주범이다. 성인병의 주범이다. 그래서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적게 먹어야 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몸에 지방이 없다면요. 사실은 팥 없는 찐빵 같은 거고요. 열량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박혀있는 자동차인 거예요.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도 지질, 지방이고요. 뭐 신경세포는 물론이고 우리가 응급상황일 때 꺼내서 쓰는 에너지원은 지방이에요. 뭐 지방 결코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네. 콜레스테롤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날카로운데요. 아, 그래요? 콜레스테롤은 원래 내 몸에서 뭐 호르몬도 만들고요. 각종 대사작용에도 작용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해요. 지방은 적정하게 있을 땐 내 몸에 꼭 필요한데 우리가 지방을 이렇게 성인병의 주범이다라고 보는 건 과도하게 먹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적정 기준량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절대로 뭐 비만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정 수치. 여성들의 평생 고민, 복부 비만. 폐경 이후 더욱더 늘어나는 뱃살.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 복부 비만. 실제 복부 비만 환자, 심장 질환 사망률 1.8배 증가.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래서 준비했다. 복부 비만 잡고 혈관 건강 지키는 특별 수업. 뱃살은 기본, 여성 자궁 건강에 좋은 벨리 댄스. 점점 줄어든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배를 자극해 장 독소 배출해 장 건강까지. 중년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맞춤 운동. 특별 선생님과 함께하는 탄탄한 복부 만들기. 혹시 복부 비만 지금 고민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요. 전부 다 고민되시네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배에 절벽이야 배가. 그렸어. 전에 벨리 댄스로 이렇게 단련을 복부 단련을 했고요. 그리고 운동량이 벨리 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나 복부를 뽀개서 그래서 복부 비만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에 효과적인 그런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벨리 댄스 한번 시작해 보기 전에
오. 와우. 저거 나도 된 적 있다? 뭐냐면, 저주파 치료기 이렇게 되면 이게 찍찍찍찍. 아. 근육이 따로 다 움직여. 와. 어머, 어머. 와우. 지렁이 같아. 어머, 어머. 어떻게 다. 몸 안에 에일리언 있는 것 같아. 예술인데? 예술이야,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오, 이뻐라. 오, 아름다워. 오, 이뻐라. 아, 땅, 땅, 땅. 완전히 넋을 잃고 갔어. 아니, 절도가 예, 있으면서. 예. 네. 내가 여자가 봤는데도 내가 넋을 잃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선생님. 진짜 저주파 치료기 이렇게 그쵸? 붙이면 그거 붙인 거와 같은 효과예요. 아~ 네. 골반에다 묶어주라고?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그냥 꽉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에다 해야 돼요? 골반에다, 골반에. 벨리댄스의 특징은 마구잡이로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네.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상체와 하체가 아니 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를 해요? 따로 분리를 해서 움직이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요. 나 살면서 네. 처음 해보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이렇게 말아서 복부 앞으로 끌어당기고 다시 후 풀면서 뒤로 빼줄 거. 너무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 인 아웃. 이게 골반 경사 운동입니다. 되나요?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열 개만 해볼게요. 에이, 인, 아웃. 허벅지도 굉장히 조여지죠? 인. 그렇죠? 자, 눈동자를 앞에 보시고. 원, 에이. 허리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요통도 또 완화해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통증. 요추와 또 흉추, 척추의 분리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건강하고 유연한 척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앞에 복직근, 복부는 고정하고 옆구리 근육을 사용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실룩셀룩 한번 골반을 들여 올려볼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리야. 여기가 접혀야 돼요. 여기가 연필 하나 낀다. 그렇죠. 내가 연필 하나 낀다. 그렇죠. 척추를 고정.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자, 엉덩이가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그렇죠. 엉덩이를 복부를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아파요, 지금 허리가 엄청 세네. 안 쓰던 근육을 주로 사용을 허리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해서 아마 구석구석 몸을 쪼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안 아프니?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으로도 올려봤고 지금 앞에 뒤로도 한번 풀어봤는데 얘를 이제 강하게 빵 쳐가지고 뱃살을 털어보도록 할게요. 털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소리 나요, 안 나요, 지금? 안 나죠? 지금 네. 나죠? 얘를 딱! 어, 힘들어. 옆구리 근육을 쪼면서 11자 복근 있죠, 얘네들? 에이. 얘네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을 씁니다. 시작! 잠깐만.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지금 이거를 하면서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강하게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유연성도 강화시켜주고, 우리가 척추가 분절이 잘 돼야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 몸매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근데 허리가 뻣뻣하게 굳기 시작하는 순간 등은 점점 굳고 자세가 너무 틀어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 틸트 동작을 앞뒤로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하시면서 이때 내가 배꼽이 앞으로 딱 정확히 접히느냐. 골반이 삐뚤어지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서 찌그러지게. 여기가 강하게 조여질 때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회전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 얘를 체크하면서 보면 네, 본인이 거울로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뱃살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얘를 내가 안 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강하게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거예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탁 치면서 드는 이게 몸이 변화가 이 엉덩이가 딱 조이면서 요 안에 배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앞뒤로 쳤으니까 옆으로도 한번 쳐봐야겠죠. 힙 펌프라는 동작인데요. 네. 자, 공을 옆에 뻥 하고 날려준다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너무 구부려서 벌 받지 마시고 살짝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피면서 오른쪽에 날아오는 공을 뻥! 다 같이 시작! 왼쪽에 있다가 뻥! 뻥! 오른쪽, 왼쪽, 시선! 앞에 시선! 지선할 때 그렇죠.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미소! 아름다운 미소! 자, 보세요. 계속 하다가 느껴지는 게 그런데 이때 엉덩이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상태로 하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부를 계속 잡고선 옆으로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돌려볼 거예요. 와, 네, 돌려야겠죠. 돌려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춤에서는 이렇게 허리를 돌리지만 벨리댄스에서는 골반만 돌아가요. 벨리댄스에서는 골반만 돌아가요. 엉덩이가 과도하게 빠져서 이렇게 돌리지 말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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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에 물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손 옆으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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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지해요. 돌리고 그렇죠. 돌리고 이거 어디서 보셨구나. 돌리고 네. 돌리고 네. 손님은 거의 완벽한데 조금 더 속근육을 사용해요. 속근육 좋아요. 뭐 혜진아 씨 너무 잘해요. 네, 일단 이 두 분은 거의 지금 네. 이 조였다 풀었다 하는 과정에서 항문 괄약근이랑 요도 괄약근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요실금 예방. 벨리댄스가 요실금 예방에 진짜 좋아요. 정말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변비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해소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바로. 네. 바로? 와우. 네. 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아우, 너무 예뻐. 자, 양옆으로 오른쪽을 쭉. 원, 투, 원, 투. 오, 정은아 씨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 예? 머리 위에 물장 동그라미 오른쪽. 자, 머리에 물장 올라갔어요. 반대로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아이고 힘들다. 와. 땀나. 이야, 되게 힘들다. 그쵸, 힘들죠. 와, 선생님 너무 힘들어. 아니 이게 유산소 운동이네요. 막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했지만 벨리댄스 나중에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서 주요 포인트, 내가 빼고 싶은 부위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수업 재밌었죠? 네. 특별한 운동을. 제 날씬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졌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 우등생의 모습을 준비를 했거든요. 비결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네. 오, 옷 좀 봐. 드레스. 와, 드레스. 빨간 드레스. 오, 뭐가 다 예술인데. 너무나 신하다, 우와. 얘. 와, 대박. 이야, 붉은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의 우등생은.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로 혈관 질환을 극복한 김영미입니다. 60세? 빨간색은 좋아하시죠? 60세인데. 오, 아주 날씬한 거 봐요. 허리 다 있나? 와우. 야, 걔는 나 반성해야 되겠다. 와. 건강미 넘치는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 10여 년 전에 건강검진 갔다가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죽을 수도 있다고 네? 그냥 대놓고 270 진짜 늘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가 않아서 몸이요. 최고 많이 쪘을 때가 한 70kg 정도. 30에서 32kg 하셨었네. 환골탈태, 건강 우등생으로의 화려한 변신. 붓기도 아침마다 부었던 몸도 지금은 괜찮고 높았던 콜레스테롤이 정상대로 48로. 이야, 저렇게 다 떨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진짜 열비 차이는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몸이 너무 좋죠. 네. 본격적으로 우등생의 건강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공원을 찾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마성의 매력. 그런데 뒤로 걷는다? 저기 우등생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뒤로 뛰어? 저 엄청 좋은데 뒤로 걷는 게 엄청 뒤로? 야, 나는 고꾸라질 것 같은데. 자주 뒤로 걸으세요? 네, 매일 뒤로 걷고 있어요. 왜 네. 뒤로 걸어요? 운동 앞으로 걷는 것보다는 뒤로 걷는 게 효과를 배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안 서는 근육, 뒤태부 이런 데가 또 많이 탄력이 붙고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제가 좋은 보행 걸음이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옆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뒤로 걸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이 먼저 닿겠죠. 네. 이거의 장점은 무릎에 충격이 좀 적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다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무리를 덜하면서 걸으실 수 있겠죠. 점점 벌어지는 두 사람의 간격. 오랜 시간 내공이 쌓인 우등생을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제작진. 오,
근데 빨리 가시네요. 그러니까 뛰어 뛰어 저분은. 아이고 쟤는 아주 힘들게 따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신 거야 뒤로 하는 게. 이게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운동은 특히 걷기는 나 혼자의 싸움인데 뒤로 걷기 시작하고는 싸움이야. 너무 재밌어서 네, 꼭 뒤로 많이 걷습니다. 우등생의 건강 기법 하나.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는 뒤로 걷기. 그 뒷모습만 보면 20, 30대 같아서. 그러니까요. 지방 제로. 우등생의 일생을 좀 더 심층 관찰해봅니다. 아, 그래, 어디 아프신가 보다. 다 같이 따라해줘. 왜 갑자기? 요리하다 말고 몸을 두드리고 TV를 보다가도 두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온몸 구석구석을 두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몸을 두드리세요? 하지정맥이 있어서 술술도 하고 해서 제가 혈관이 좋다고 들어서 제가 이게 열심히 두드립니다. 이게 모세혈관을 좀 자극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 때는 세게 치실 필요 없어요. 모세혈관은 가볍게 이렇게 자극만 좀 해줘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전신을 이렇게 두들겨주는, 특히 말초 쪽을 좀 더 두드려주면 좋겠죠. 먼저 어깨에서 손끝까지 내려가며 두드려준 후에 반대로 올라가면서 두드립니다. 이후 상체부터 발끝까지 가볍게 두드려주는데요. 야, 진짜 구석구석을 다 때려주시네. 이 쉬운 일을, 이걸 안 했다고. 마지막으로 단전을 두드린 뒤에 배에 원을 그리면서 쓸어줍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우등생표 온몸 좋다법. 이번엔 좀 더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는 우등생. 마음의 안정을 주는 명상을 하는 듯한데요. 명상? 그렇잖아, 내가 명상하라고 했지. 아, 오, 그러네요. 그런데 명상을 하다 말고 갑자기 웃는다? 아니 우등생 무섭게 왜 그러세요? 에,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아, 계속 웃고 웃어? 계시네. 그럼. 약간 무서운데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한테 소리부터 지르는데 웃어. 뭐야? 왜 갑자기 웃어? 아니 뭐, 아니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 뭘? 무슨 코미디물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소리를 내지 않고 격하게 웃는 우등생.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겠죠? 소리 안 내고 웃는 웃음인데 가짜로 웃어도 내가 착각을 해서 진짜 웃는 것처럼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저는 수시로 웃습니다. 우등생이 전신 건강을 위해 선택한 비법. 수시로 소리 없이 웃는 것. 이걸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암센터. 암센터가 저렇게 암 환자들한테 일부러 웃음 치료를 하는 게요. 이 웃는다는 작용이요. 뇌에서도 우리 기억력이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변형계뿐만 아니라 뭐 운동 영역, 굉장히 여러 영역을 함께 쓰게 되고요. 실제로 저렇게 웃는 작용이 NK세포의 활성도도 높여서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야, 나 같이 웃자. 내가 아니 저도 들었어요. 뇌가 헷갈려와서 그럼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게 웃는 걸로 안다고. 진짜 좋은 걸로. 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혈관벽도 확장을 해줘서 혈류량도 많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라고 해요. 지방제로 우등생의 핵심 비법. 그녀의 건강한 몸매를 지켜주는 밥상은 뭘까요? 아우 기름을 많이 두르시네. 아니 몸매 관리를 하신다는 분이 기름 듬뿍 넣고 튀김 요리를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야 이건 기름에 튀기네.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이건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기름에 튀겨 먹네. 닭가슴살이에요. 아, 닭가슴살이 진짜 먹어도 돼요? 제가 먹는 오일인데 이 오일은 괜찮습니다. 이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아. 아보카도는 우리 다 들어보셨죠? 알죠. 열심히 드시죠? 먹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38종 중에서 영양가가 가장 많은 과일로 뽑혀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얘가? 과일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다. 영양소가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한 두 번째 요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용성 영양소가 많아서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저렇게 기름을 살짝 둘러서 먹는 게 흡수율이 훨씬 좋아요. 좋은 기름으로 몸속 지방 잡는 우등생표 건강밥상 완성.
준비한 샐러드에도 아보카도 오일을 듬뿍 뿌려주는데요. 와, 진짜 듬뿍. 건강을 위해 토마토 전에도 한 번 더. 드레싱도 원래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에 드레싱 안 넣어먹는다고 하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샐러드에 적당량의 드레싱이 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그렇구나. 해서 지용성으로 저렇게 좋은 오일로 드레싱 해주는 걸 더 추천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닭가슴살 튀김에 샐러드까지. 모든 요리에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영양과 맛을 더욱 풍부하게 살렸는데요. 아, 군침 도네요, 정말.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의 식단이 식단 같으면서도 되게 양이 많아요. 어. 양도 많고 기름도 충분히 쓰셨고. 건강하니까 더 맛있어 보여. 콜레스테롤 높았던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내려가고 몸도 좋아지고 매해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서 돈 들이지 마시고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 유지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나 진짜 요즘에 요즘에 체지방이 1.5kg가 쪘는데 그 부위가 다 배였거든. 아. 오늘 내가 장수구에 전화가 가지고 어떻게 뱃살 뺄 수 있을지 확실히 배워서 기분 최고. 아.